우리 조선은 중화사상의 명맥을 이어온 명나라를 대국으로 삼겼습니다. 또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그들의 관념인 화이론을 받아들였죠. 자, 하지만 명나라가 오랑캐라 불리는 여진족, 청나라에게 멸망한 뒤에 조선은 오랜 기간 반청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조선은 어떤 방법을 통해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떠오르는 국가인 청나라에 대해서 신리를 챙길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조선 후기의 흥미진진한 역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중화, 화이론, 성리학, 북벌론, 실학, 북학파. 자, 우리 이런 단어들 한 번씩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자칫하면 지루하고 딱딱해질 수 있는 동양 철학의 주제들을 우리 역사와 함께 한번 재밌게 엮어보도록 하죠. 중국인들은 세계를 천하와 사방으로 구분했는데, 쉽게 말해 천하는 한족의 지배자인 천자가 도덕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세계의 중심이고, 사방은 이적이 살고 있는 천자의 덕이 미치지 못한 오랑캐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명의 중심이라는 의미로서 중화 개념을 세워 중화를 맞들고 이적을 물리치자는 생각, 즉 화이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중화의 개념은 오늘날 예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본래 공자와 맹자에 따르면 화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법과 음악, 즉 예악의 존재 여부에 있었다고 해요. 자, 공자와 맹자가 어떤 사상의 대표자들이죠? 바로 유학이죠. 유가의 가치체계에서는 바로 이 예와 악으로 사람들을 교화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야만적인 이적의 풍속을 따르면 이, 인으로 다스리고 예에 의한 가르침을 따르면 화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에도 중국과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관계였습니다. 조선에서 화이론은 바로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했는데, 단지 대국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성리학에 따라 유교적 윤리의 이상을 우리 조선에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계정세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뒤바뀌는 법, 조선이 선진문화국으로 칭송했던 명나라가 이적인 여진족의 세운 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명나라에 대한 복수를 하자, 북벌론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시열로 대표되는 북벌론자들은 오랑캐가 점령한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화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만이 중화라는 소중화 관념을 지니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8세기쯤 되면 조선도 이제 전쟁의 상처가 좀 아물게 되고, 산업도 재정비되고, 경제와 문화활동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의 여러 유파 중에서 북학파라 불리는 홍대용, 뭐 박지원, 박재가 같은 사람들은 특히나 청나라로부터의 기술 도입과 상업의 활성화를 강조했어요. 이를 통해 백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즉, 성리학을 따르면서도 청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북학입니다. 자, 북학이라는 말은 박재가의 북학의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박재가의 북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박재가는 청나라를 따르고자 했는가입니다. 자, 박재가의 태도를 전통적 화이론과 소중화 관념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었죠. 자,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박재가의 태도를 보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둘째, 박재가는 청나라를 따르고자 한 게 아니라 잔존하는 중화의 제도와 풍습을 따랐다라는 관점입니다. 박재가는 청을 배워야 하는 근거로 청에 잔존하는 중화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박재가의 북학은 화이론을 당대 현실에 맞춰서 적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박재가는 청나라로부터 중화관념뿐만이 아니라 명나라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이용후생 정신을 철저하게 따른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박재가가 상업과 국제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농사에 대한 기술이나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상세히 전했는데, 이는 농업을 근본으로 삼는 유학의 지향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박재가는 북학의를 통해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